열심히 오르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바로 경기를 맞붙을 상대니까 저희가 그 선수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긴 한데 결국에는 뭐 팀 단위로 따로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러려면 4개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서 그래서 저쪽 팀 먼저 가고 그 다음 우리 팀.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화장실을 갔다라는 건 일단 하드웨어 세팅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간 거겠죠. 그러겠죠. 네. 아, EDG 측에서 조금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체크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뭐 상황만 놓고 보면 노바디 선수가 아직 뭔가 정돈이 안 된 듯한 네네. 느낌이 있죠.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어제와는 좀 다른 그 세팅들이 좀 있을 테니까 아, TRX 화이팅! 큰 쉬는 시간 동안에 진짜 선수들이 그 이어폰 착용하기 전에 양 팀의 팬분들이 네. 진짜 계속 누구 화이팅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시더라고요. 네. 아, TRX 화이팅과 EDG 화이팅 친구예요. 네. 네. 한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진짜 친. 그래요. DRX 쪽은 영원하고 싶은데 EDG 쪽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근데 뭐 발로란트는 네. 하나니까.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발로란트로 하나 되는 네. 우리. 김다규 인정한 오보수 유병철. Let's go. 근데 좀 인정하신 분이 네. 뭐 의미가 있나? 아 왜요? 아니 왜요? 나경훈이. 네. 나경훈이 뭐 오퍼레이트 들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맞는데 네네. 뭐 쓰지도 않는 사람이 인정을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또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도 첫 번째 매치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오퍼레이터는 지금 네. 현 시점에서는 폭스나인 선수가 타격대를 계속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버즈 선수가 드는 가능성은 뭐 그만큼 낮기는 합니다. 오퍼레이터로 두는 게 아까워요 사실. 왜냐면 더 폭발력을 AR을 들면은 다양한 무빙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뭔가 오퍼레이터를 들게 하면 그 선수의 능력을 한 70-80%로 묶어두는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은 있거든요. 어느 한 영역에 한 명만 좀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만들어내는 그 변수 그러니까 슈퍼플레이는 결국 대부분 AR에서 나오잖아요. 멜빈입니다. 로터스에서의 경기 요원에서 또 만나보시죠. 자 그래서 로터스입니다. 로터스 탕탕이 레이즈 시추가 아스트라. 자 탕탕도 기존에 보여줬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요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제트나 체인버를 하는 모습들은 보여줬었는데 양팀 다 빠르게 픽 완료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팬분들이 크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요원의 선택까지 빠르게 맞췄기 때문에 지체 없이 양팀이 준비한 첫 번째 로터스로 또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DG 선수들도 역시나 뭐 세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바디 밸런스 맞췄기 때문에 네. 네. 비울 거 비웠고요. 피치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비운 만큼 또 채우는 또 허둥이 또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딱 진짜 완벽하게 바디 세팅이며 다 끝냈기 때문에 폭스나인과 캉캉의 타격대 대결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준비된 첫 번째 세트입니다. 로터스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3 2020에서 바로 글로벌 이미테이션을 준비해 DRX와 EDG의 경기 첫 번째 맵 로터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또 EDG 응원해 주시는 팬분은 네. 센스 있게 짜요까지 아, 해주셨습니다. 예. 그 팬분들이 진짜 중국어가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막 대화를 시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 실제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어, 자, 아, 뭔가 네. 추추 선수가 아, 아직은 마지막 점검을 하는 듯한. 그러네요. 그래도 뭐 들어가기 전에 했으니까 그렇죠. 엄지척 한 걸로 봐서는 된 것 같은데 아니면 네, 이제는 네. 됐다가 아, 아닐까 싶네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엄지척 한 거 파우더고 다시 채워요. 네, 네. 계속 채워줘요. 이것만 거 채워야죠. 연료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 네. 물 많이 먹는 선수는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무슨 의미죠? 아니 뭐 네.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경험상 빈보 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빈보님도 많이 드시고 뭐 빈보는 1리터씩 들고 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함께했던 뭐 선수들도 이렇게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 물을 달고 사는 선수들이 몇 있었는데 네네.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뭔가 그들의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어떠한 얘기도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왜 저를 그렇게 나쁜 네. 사람으로 아니 뭐 김낙연부터 시작해서 오포수 뭐 이런 거 괜찮나부터 시작해서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네네. 때문에 아 경기 승패합니다. 필수 라운드 자 어, 시작하자마자 EDG 달려요. 그냥 미라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가벼워진 강강 자 강성이 생각보다 뻔한 아! 퍼퍼 우글리버 언제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요. 예. 라이브 들어오겠습니다. 아마 트레이드 되는 상태에서 하지만 마코가 칸칸을 잡아냈습니다. 자 근데 수적 열세가 만들어져 있고요. 네. 본인의 뒤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랑킹 어나이 치츠가 마코를 마무리 지휘해서 피톨라운드를 가져옵니다. EDG 아 그 잠깐 점검 안 했으면 치츠 선수가 이 활약 못했을 뻔했잖아요. 아 다 써서야죠. 네. 네. This is best of three. 자 피솔라운드를 가져간 EDG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피솔라운드인 만큼 고민 없이 피사이드 나이킬 조이 Your tails? Yup 여기서 아, 이제 소리를 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간혹 저러는 와중에 나한테는 쓰지 마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네잉! 아, 네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싸우는 경우 있어요. 자 EDG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자 이번에 도전 시작해. 뭐 거침없이 들어가죠. 오이! 아하! 아하! 민감이 이 그네는 인생! 오 마이 갓! 아니 이러면 근데 여기서 라운드가 기분이... 네 여기서 네. 끝나고 예. 이게 이럴 일인가? 네. 자 캉캉 선수가 날아가는 동안에 플래시백에 뱀니팔이 깔리면서 치약이 묻어가지고 데미지가 세게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마무리 그 로그가 네. 약간 좀 본인 입장에서 민망하게 들어와서 그래도 이겼으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뭐 그런 거죠. 나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오. 남에게 가기 전에는 그냥 나 스스로 가겠다. 아, 계속 좋은데요? 네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긍정적이신 분이 오늘 아침부터 막 힘들다고 네 저만 그랬나요? 저는 계속 긍정의 에너지 드렸습니다. 아 자네 지역 쪽입니다. 찍혔고요. 네. 서로 교환됩니다. 여전히 섹스와 이런 위치 지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네 지역을 교환하면서 양쪽에 연막이 사라졌다? 네 그러면은 와 근데 여기서 시간을 굳이 주지 말고 빠르게 들어가자. 이 EDG의 판단도 너무 좋습니다. 나이스! 플래시백! 플래시백! 슬기 마무리! 디아라시입니다. 와 디아라시 디아렉스 확실히 몸이 풀린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역기서 캉캉이 진짜 무서웠었는데 플래시백이 돌려서 잡아내는 것까지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캉캉은 플래시백이 없으니까 절로 간 건데 네. 플래시백이 과감하게 질렀어요 그냥 캉캉 들어오기 전에. 어제는 사실 이런 게 완전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서 우리 팀원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듯한 생각이 있는 움직임이 어제 많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가 조금 더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도 이대로 다가왔었던 DRX의 게임플레이였습니다. 자, 네 번째 라운드. 자, 사실 이럴 때 EDG가 총을 들고 있는 게 맞는데 못 드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전 라운드에 DRX가 좀 피를 많이 흘리게 한 덕분이죠. 두 번째 라운드. 네. 자 그래도 스모키 선수는 벤달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빅사이트 나란히 진입 한 번에 보는데요. 공포인트까지 먹고 스모키를 잘 해주고요. 네. 자,
C사이드 진입은 EDG가 계속 나쁘지 않은데 네. DRX가 진입까지만 허용했을 뿐 그 다음 플랜이 지금까지는 잘 잡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Nothing on B? 버츠도 수정이 잡아냈어요. EDG? 4v4? 플래시백은 네. 여기서 나이 살랑만 해줘도 되는데 그런데 1v4까지 버츠가 한번 정리합니다. 2대1을 만들어 DRX. 아니 교전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플래시백이 1선에 들어가면서 만들어내는 킬이 꽤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하나씩 데려가는 것도 크고요. 네. 그냥 쉽게 무조건 안 가요. 자 그래서 EDG 입장에서는 계속 EDG 입장에서 잘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잘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뛰어야 될 때 타이밍 놓치지 않고 뛰는 거는 정말 잘해주는데 마침표가 안 찍히니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자금 가지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노바디 선수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그것에 맞춰서 자금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DRX도 이번 라운드 좀 집중해서 리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와 근데 DRX가 힘을 주는 방향들이 EDG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네. 뭐 힘싸움하기 싫을 때는 막 부딪히고 우리가 마음먹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없거나 아니면 그 교전에서 지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EDG의 인게임 리더는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자네 지역 통해서 천천히 한번 A사이트 쪽으로 진입해보고 있는 EDG입니다. 자 오브젝트 챙길 거 챙기고 데미장식으로 여나요? 그리고 이제 상대 문제 데미장식 칸칸 정말 사이트 열려있고요 끝까지 갑니다. 머리 나이스. 머리 계속 걸리고 있고 플래시백 오늘 플래시백은 무조건 득점이에요. 아니 그리고 방금 T1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네 오 와 안돼 마쿠가 스톱을 잊어버립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네. 마쿠가 뒤에 볼비트리? 사실만으로도 지금 EDG는 부담감이 크거든요. 내려오는 소리 들었어요. 드리비드리? 이거까지 찍으면 조금 곤란한데요? 하우스 스탯까지 찍어냈고요. 그러면 홀로 남은 마쿠 체력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치추가 보고 있습니다. 서로 사선 처리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저 연막 타고 들어올까봐 네. 움직임이 흔들립니다. EDG 자 그러면서 시선이 약간 올라갔는데 누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킬을 먼저 내고 싶은 마크로의 속마음인데요. 여기까지 파워독이 마크로를 정리했습니다. 발빠르게 사이트로 들어오면서 사이트를 먹어냈었던 EDG가 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야, EDG의 그 빠른 템포 운영 때문에 생각보다 라운드 진행들이 빠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좀 폭스나인 선수가 생각을 잘해줘야 되는 게 상대에게 봉쇄가 있다. 이 봉쇄로 C사이트 흔들고 페인트탄으로 그 봉쇄 깨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이거든요. 사실 프로팀 경기에서. 근데 페인트탄이 이미 빠졌어요. 저거를 EDG가 확인을 했다면 상대방을 조금 더 편하게 흔들만한 변수가 많죠. 네. 자, 가지고 있는 궁극기에 대한 유무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황혼 들고 있는 EDG 지금 일단 포지션만 DRX의 포지션만 놓고 봐도 EDG의 봉쇄에 스킬로서 대항할 만한 무언가는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봉쇄 꽂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 EDG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C, B, A 순으로 봉쇄를 쓰기 마련인데 네. 10조보다는 지금 당장은 B에 대해서 좀 많이 쏠려있는 일입니다. 봉쇄 투자했고요. 이게 뭔가 경기장식도 폭신하이 들고 있다 보니까 네. 절대 깰 수 없을 것 같은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밀고 나오지 못하네. 그래서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런딩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플랜트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시나이 데미장식 네. 주고 하우동 정리하면서 나이스 이렇게 양각을 만들고 이미 거지 진입했고요. 맞습니다. 사이트를 완전히 탈환한 DRX 이러면 이제 사실 황혼만으로는 네. 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불러드리죠. 그래도 황혼 건져 써라. 예. 오 거지 오 나이스. 자 그리고 치추가 쇠기를 막을 수 있는 뒤에서 옵니다. 와 이득치
EDG. 공세로 사이트를 먹은 이후에 뒤쪽을 모두 빠지고 황혼으로 다시 리테이크하고자 하는 상대를 모두 제거했었던 깔끔한 EDG에게 두 개의 궁극기 활용이었습니다. 야, 근데 EDG가 네. 그 로터스에서 조합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세계대회에서도 그렇고 캉캉의 퍼포먼스에 기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근데 조금 더 유연하고 팀적인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은 진짜 전략의 승리였어요. 네, 계속해서 B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치수 선수가 돌아가지고 커넥터의 연결부에 딜을 잡아주는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네. 저렇게 망상 쓰면서 치수의 드립을 한번 방해해봤습니다. DRX. 자, 이거를 자네를 그냥 상대 스킬 뺄 거 다 뺐으니 힘으로 먹어보자가 될 것인지. 플래시백이 꽤 앞까지 나왔는데 결국 EDG는 조용히 팔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서 조용히 파는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냥 화력의 우위를 믿고선 가는 것밖에 없어서 마치 잔에 먹을 것처럼 추적기 굴리면서 C사이트를 스킬 없이 공격 지점까지 먹어줬습니다. 네. C사이트 플래시백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 자 이제 또 나랑 들어갈 생각인데 네. 나노덤으로 한 턴 버티고요. 총기가 완벽하진 않은 DRX입니다. 쉐리프 탕탕이 탕탕 진짜 무서운 게임. 에이즈도 잘해요. 네. 파워동이 버즈까지 잡아냈고요. 와. 하지만 바로 트레이드 퇴출. 그리고 아래쪽 탕탕 탕탕 있습니다. 혹시 라인 뒤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노바니가 체크 중. 변수 없어 보입니다. 네. 맞죠? 아 이거 어떡하나요? 그냥 팀원들 네. 입장에서는 뭐 클러치시 저렇게 내정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여쭙습니다. 이즈가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오고요. 이 두 팀은 사실 정말 과거부터 약간 숙적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회에서 마주한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옛날부터 스크림을 통해서 많이 부딪혀온 팀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기 싫은 상대 중 하나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라운드에 이어서의 승리 한번 고대해 볼 수밖에 없는 DRX고요. EDG는 이번 라운드 가져오면서 격차 많이 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져오기만 된다면요. 자네 지역쪽 다시 한번 스킬 투자합니다. 이번엔 인원까지 앞쪽으로 밀어넣고 EDG. 자 그나마 스킬 사용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덜 쓰면서 그냥 땅을 내리고 아 근데 피해 망상 많이 맞았어요? 이러면은 선회하죠 선회하죠? 플래시백 플래시백이 나이스 못 버텼어요. 황혼 투자했는데 플래시백이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어 근데 봉쇄 황혼 네 이러면은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EDG.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EDG. 엇갈린 운명 EDG 생각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러고서는 캉캉이 잡히지 않는다? 그럼 캉캉 보험으로 내비두고서는 우리 C로 돌려도 되고 맞습니다. C를 흔든 다음에 캉캉 믿고 다시 B 가도 됩니다. 네. 캉캉 쪽 서서히 접근하는 복지라인 노바디 갈 뻔했는데 승우이가 네. 사선 처리 너무 잘해줬고요. 그래도 마크가 잘 정리했습니다. 스택스 왼쪽 엔딩. EDG is too strong. 6대1을 만드는 EDG. 와 EDG가 뭔가 뭐 투머치하게 장고 끝에 악수 이런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딱 최소한의 움직임들만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네. 약간 선택지를 계속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그렇다고 C사이트 쪽으로 너무 휘청이었던 것도 아니고 네. 고민한 것도 아니고 딱 할 수 있는 움직임들만으로 DRX를 잘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6대2가 만들어졌습니다. 4점차 리드의 EDG. 어제 연장까지 갔던 접전이 글쎄요 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EDG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캉캉 하나 더. 아 뒤에 뒷선에서 상선처리를 너무 잘해줬고요. 지원사격이랑 네. 혈액에 따른 초기 교환까지 한번 해줬었던 DRX. 이게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DRX가 로터스 수비는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수비에서부터 EDG에게 이렇게 흐름을 내주면은 아, 좀 불안하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적 열세도 있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백이 잡아냈습니다. 교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자 근데 C사이트에 둘이 없다? 네. 라는 것만으로도 A를 갈만한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그래서 AD죠? 리디쉬 최소한을 체크하면서 A쪽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3v4 상황이기 때문에 ADG 언딘 그만큼 시간이 걸릴 DRX고요. 아까 마코도 플래시백도 아 하우동 사실 시간 지내시오. 오 마이 갓. 데려가요. 네. 그러면 단순한 시간 끌기 용 그 이상의 그렇죠. 예,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 냈고요. 그래 2대3 플래시백. 어 마코가 사발에 이걸 이겨요 마코. 예. 자 플래시백. 오. 모바니 깔끔합니다. 마코 라세이넌. 근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려서 분위기 셈으로 하던 것이고요. 이러면 도전에서만큼은 예. 네. 치추가 이것도 이겨내네요. 시쪽에서의 최소한의 작업 이후에 A쪽으로 바로 돌리고 스파이크 설치 이후에 본인들의 시간을 지켜냈었던 EDG였습니다. 7대1. 네, 저 EDG가 수비의 마음을 알아요. 본인들이 C사이트에서 그 폭신하인 선수와 플래시백 선수의 트레이드 킬 교환이 났을 때 네. 아, A사이트 수비 인원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무조건 이건 한번 휘청인다. 타이밍에 우린 들어갔다. 기회를 너무나도 잘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깔끔한 승리를 가져왔었던 EDG였었고요. 정말 10번째 라운드. 아, 이번에 어제 보여줬었던 로터스에서의 수비였었는데 꽤 앞까지 나왔습니다만 EDG 인원들은 C쪽으로 좀 향했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DRX가 혹시나인과 네. 플래시백의 기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던 거 하자가 되게 짙네요. 자네지형 먹는 택틱도 그렇고 네. 그냥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말하면 EDG 입장에서는 좀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너네 이거 할 거잖아 읽기 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자네지형 먹는 DRX의 택틱에 뭐 하드 카운터가 되는 택틱을 EDG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진짜 마음 먹으면은 자네 지역 똑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저 스킬 다 빠지면 우리 스킬 쓰고 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네 지역 늘 세게 먹으니까 우리 냅다 씨 뛰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일단 EDG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너네 그거 하는구나. 어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네. 본인들도 이게 엄청 많이 한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빨리 달릴 때에 연습이 덜 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시간은 30초 아래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은 이제 EDG가 급한 상황이고요. 네. 이 한 번에 발목 한 번이라도 잡히면은 죽었어요. 자 여러분 폭신하인 한번 폭신하인 조용히 쫓아가야죠. 네. 조용히 오 하우동이 폭신을 잡아냅니다. 3v3 7개 봤었는데 스택스 기회망상 하지만 스택스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나이스 마이크 둘까지 스택스입니다. 이 라운드를 따내기에는 스모기 선수 역부족일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스모기가 여기서 오는 건 생각하지 오! 플래시백! 플래시백! 이게 너무 안 보이니까 아 그럼 여기밖에 없어 라고 플래시백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일단 마코의 이 장면이 좋았었고 피해망상 네. 마코한테포 죽였었던 스택스가 그 위에 두 명을 끌어냈었던 플레이. 마코의 저거 아니었으면 스택스의 이 플레이도 안 나왔을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 아 지금까지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던 플래시백이었습니다. 플래시백도 감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네. 독생동이까지 올라온 바이퍼의 플래시백 7대3의 구도에 계속 11번째 라운드 전반전 두 번의 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자 뭔가 EDG는 항온이라는 궁극기를 진입기로 쓰기보다는 스파이크 설치 후에 수성할 때 쓰고 싶은 눈치가 아니네요. 어, 그냥 눌렀어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쓰는 게 좋아요. 네. 아끼고 아끼다가 진짜 그냥 발효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방까지 쓰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와 그런데 마코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독사의 구덩이 네. 때문에 플래시백의 독사의 구덩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EDG는 네. 아 그럼 너네 거기 안에 있어 우리 피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회전문을 돌려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플랜 그래서 나머지 런드로 빠졌는데 이거 스파이크 들고 있는 노바디는 노바디에 대한 이 욕망을 어 근데 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노바디 스파이크를 들고 있으면 이거 조금 아 이게 하오동 믿고서는 이러는 거거든요. 어. 습격으로 가져오면 아, 예, 되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조금 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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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좋아요. 오. 일단 노발이 끊겼어요. 근데 오 마이 갓. 후자인데 떨궜어? A다. 이거는 DRX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쪽의 폭시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점 돌려요. 남시간 10초. 시간이 없어요. 남시간 10초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추추 칸칸까지. 설치를 한번 막아낼 수는 없었고요. 버즈 와요. 에이. 살짝 돌렸을 때 버즈. 와우. 추추. 아 이번 라운드를 가져왔어. 나인트리 끌서 포 A. 기대볼 수 있었던 디아렉스였을 텐데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번 한 EDG의 노림수도 좋았지만 디아렉스가 네. 그거를 다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노바디 잡자마자 아 이거 습격으로 가져갈 거고 그렇다는 것은 EDG 지금 라운드 타임 남은 거 비춰봤을 때 A밖에 없다라는 네. 걸로 움직임 다 쫓아갔는데 야 마지막에 치추가 또 보여주네요. 저 8대 3에서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 다가왔습니다. 8대 4로 갈 수 있을지 9대 3이 될지 12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도 DRX C 언덕 지역 강하게 먹을 생각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페인트탄 대기하고 있어요. 들고 있죠. 혹시나의 페인트탄 던졌고 깨질 겁니다. 자 공세 깼습니다. 자, 깔끔하게 깨졌고 여기까지는 EDG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머리싸움 시작되는 거고요. 자, 스택스는 아마 귀체 돌자마자 이거를 위 앞으로 던질까 뭐 들고서는 교전했을까 고민될 만한 타이밍이고요. 팡팡 데미장치 들고 있긴 한데 여전히 데미장치 야 이건 레이즈 대전이었죠 진짜. 아 그런데 하우동이 이걸 열어요. 차수를 엽니다. 와 스택스. 하지만 하우동이 스택스가 종료했고요. 이러면 사이트 열려있습니다. 노멀 어스 오 마이 갓. 저 레이즈 공중전이 진짜 뭐가 보이나요? 어? 맞고 아니 엔데 실추가 읽고 있었습니다. 야 마지막 라운드 진짜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택티컬 FPS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공중전 네. 거기서 1대1 교환까지는 좋았는데 아 EDG가 진짜 2, 3선 라인도 그렇고 어디 하나 구멍 없이 든든합니다. 저렇게 끝에서 그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DRX 역전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EDG가 이 기세를 이어나갈지 양팀의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입니다. 네 근데 그 스코어가 그 스코어가 되려면 네. 일단 피스톨 라운드 당연히 첫 단추거든요. EDG처럼 빠른 운영을 보여줄지 DRX. 일단 뭐 로토스에서의 공격 단계의 점수를 좀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DRX 입장에서 뭐 지금 플레이드예요. 플레이드 스택스와 마크가 다시 교전에서 다 이겼어요. 네. 자 부랴부랴 실사이트 쪽 백업으로 오고 있는데 자 필리어라는 거를 네. 알고 있는 DRX고요. 맞습니다. 패시백 선수가 뒤쪽을 봐주고 있으니까 이러면 뒤쪽으로밖에 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노바디와 하우동 자 일단 어디로 올지는 DRX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네. 플래시백 선수도 이 타이밍까지 뒤가 없다는 거는 그냥 같이 올 거다. 그냥 사선 처리만 해주고 있는 DRX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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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데려가요? 이걸 안 돼요. 이걸 안 돼요. 이거 클릭 나면 난리 납니다. 아! 오! 플래시백! 오. 자 그리고 플래시백 그냥 빙글빙글만 해요. 예. 시간은 DRX의 편. 오. 오케이. 렌트리거스 액티베이텟. 샷은 좀 야 저는 또 여기서 난리 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자 그리고 캉캉의 마샬 충분히 방어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위협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뭐, 헤드 맞추면 오퍼레이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되는 선수니까 저희가 이런 말 하는 거고. 맞습니다. 자 9대 3이라 후반전에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기분 좋게 후반전을 시작한 DRX. 이디지는 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사이트 안에서 막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돌려주면서 전진 클리어하고 상대방 수비도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네. 어디가 진짜 잡아냈고 마샬 두 발 빗나갔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자, 이러면 사실상 클리어다. 네. 하지만 약간 변수 없게끔 피해 망상이랑 다 깔끔하게 써주면서 들어가고요. 자, 이효리 플래시백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버즈. 그리고 플래시백 역시나 월킹도 하실 때 끊어냅니다. 오케이, 넨 트리플 액티베이텐. 넘긴 합니다만 위치 걸렸죠?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플래시백. 자, 2대 5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죠. 첫 단추는 잘 깬 DRX고요. 이것까지 따면은 사실상 이제 부담은 많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라운드를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인데 이번 라운드 가져오면 네. 상황 생각해봤을 때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근데 하우동 오딘 다시 팔았네요. 아. 고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터스라는 맵에서 오딘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진짜 오딘 쓸만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오딘이 주는 페널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빠르게. 자, 빠르게 깬 건 알겠는데 이렇게 빠르게 루터스에서 푸시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면서 게임하기 때문에 이거 가요! 어허? 스파이크다. 스파이크가 A로 향하고 있었어 라는 정보, 큰 정보입니다. 예. 그러면 A에 진작에 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나마 변수라면은 네. A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A에 많이 쏠려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EDG인 거에 반해 DRX는 C쪽에도 두 명이 있다는 거. 이게 맞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A 쪽에 인원들을 좀 투자하면서 버즈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스파이크는 여전히 A 쪽. 자, 결국 DRX는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고 딱 하루 집중해서 가야 돼. 네, 남은 시간 30초. 페이크를 주기에도 지금 A 쪽에 있는 인원들이 뭐 드론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문 깨면서 B 쪽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희망성 추추 맞았어요. 한번 뒤쪽 파동으로 발목 잡는 플랜팅. 스모기 왠지 스모기가 탁탁 잡혔고 스나인. 자, 치추도 묶여 있습니다. 치추 혹은 나이스. 에이 버즈가 줍니다. 자, 스모기 오 마이 갓. 아니 에임이 그냥 네. 조준할 거 다 조준하면서 잡을 거 다 잡았어요. 버즈는 상대 스킬 지워내고 그리고 상대 머리까지. 이러면 9대 6가 쭉 가고요. 추출은 체력이 낮기 때문에 이거 총기 그냥 지켜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DRX는 이거 네. 찾아가서 잡고 싶은데 잡을 만한데? 라는 네. 생각 들죠? 체력 없다는 브리핑이 있을 거잖아요? 체력도 없고 네. 본인들 포켓머니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일단 추출 살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였었죠. 스태츠가 먼저 잘리면서 DRX 1위였었는데 힘으로 그냥 상대를 처벌했었던. 사실상 폭시나인이 캉캉 못 잡아줬으면 모든 게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버즈 진짜 에임 연습을 얼마나 했을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네. 뭐 진짜 자석이라는 표현 말고는 그쵸.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 욕입니다. 게다가 자금 자체 여유의 크레드 DRX가 있고요. 자, 이번 라운드까지 DC가 내주게 되면 작전 타임 한 번쯤 쓰지 않을까? 좀만 더 use special lots and entry. 버키. But oh my god, that's good. 맞으면 짜증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팡팡 정원 안쪽으로. 오오오오오오. 버키가 활약할 만한? 네. 근데 DRX가 이게 그냥 흔들기용이라면 네. 사고는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연결부 눈을 안 깬다는 건 결국 A사이트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 피해방송 맞았어. 조용히 캉캉. 안 죽었으면 됐어요.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시 돌려요. 돌리고. 와 캉캉.
아. 야. 드립. 아. 슬라이드. 그대로 마무리. 이거까지 잡아냅니다. 아, 오케이. 킬입니다. 39 걸 액티베이티드. 잡아냈고요. 야, 캉캉해 버키. 저 버즈 네. 선수가 뭐라고 브리핑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 그냥 뭔가 다급한 마음에 브리핑을 했으니까 스택스 선수가 정확 바로 인지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했어도 네. 내 뒤에 너잖아. 뭐 이렇게 네. 조금 상황 인지가 좀 뒤늦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어. 아, 이래서 캉캉의 기회는 끝났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체크가 안 됐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마코가 잡아냈었고요.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EDG의 작전 타임. 야, 근데 93에서 후반전 지금 근데 6까지 왔거든요. 네, 완전 원사이드하게 후반전. 타임아웃 EDG. GRX가 수비의 GRX다. 로터스 수비의 GRX다. 공격에서 이런 모습 되게 보기 좋습니다. 이게 베스트 5도 아닌데 연습한 택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텐데 이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What are you doing? You just attack independent. Do not troll. EDG 이번 타이밍에 타임아웃을 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EDG는 타임아웃 이후에서 얻어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DRX 입장에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그냥 넘어갈 만한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DRX는 작전 타임을 쓴 만큼 또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자, 이번 라운드만 가져오면 예, 크레드 상에서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완전히 뭐 분위기 역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라운드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양 팀의 열 8번째 라운드 호박 페인트탄으로 딱 먹기는 했는데 세게 먹었다라는 정보를 플래시백이 그냥 팀원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자, 개미 장식으로 B사이트 진입하고 있고요. 네, 폭스라인 폭과 문 열어줬고 자, 무서워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봤어요? 툭! 개미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쏘고 연결구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긴 합니다, 대알엑스. 그쵸? 아이 밑바임? 그리고 플래시백 여전히 이 위치에 있는데 상황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자, 뭔가 네. 인게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선수들이 요청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치추 선수의 technical problems? 치추 선수는 문제가 일단 이런 테크니컬 퍼즈 상황이 발생하면 선수 간의 소통이 원칙상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통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전달받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데뷔 정식을 통해서 폭시라인 선수가 네. 어쨌든 영역을 밀어냈었고 폭시라인이 어쨌든 뭐 그 상황에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플래시백 선수에게 위치도 괜찮았어서 스파이크가 비사이트에 설치된 그 장면에서 DRX가 좀 우위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선수가 퍼즈 요청을 했었고 현재 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그 퍼즈 요청을 한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전 이전이냐 후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폭시나인 선수 얼핏 보인 화면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가 롤백이 된 것 같아요. 해당 네. 라운드가 맞습니다. 넘어갈 만한 시간이 지난 거는 아니고 네. 오늘도 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방금 뭐 스택스 선수랑 뭐 하우동 선수 웃으면서 뭔가 얘기 주고받는 네. 것도 있었고 네. 야, 근데 푸시나인 선수의 저 어떤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스킨은 뭘 쓸까, 스킨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보는가, 푸시나인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라운드는 뭐 재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재시작 됩니다라고 아직 저희에게 전달된 건 아니지만 그냥 선수 화면에서 유추해 봤을 때 전달된 정보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수 쪽에서 퍼즈 요청이 있었고 퍼즈 요청이 있었다가 이제 풀렸는데 그게 도대체 왜 인지에 대한 네.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DG 쪽에서 예, 유추해보자면 EDG 쪽에서 이게 나온 것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네. 요청한 게 좀 EDG 쪽일 것 같죠? 네네.
일단 스택스 선수도 헤드셋을 벗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에게 상황 전달이 일단 선수들도 인지를 해야 되니까 전달 다 해주신 것 같고 헤드 선수가 헤드셋을 다시 착용했다는 건 뭔가 준비가 된 거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기지의 선수, 그러니까 하우동 선수 딱 보면 아, 경기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가 딱 봐요. 뭘로 유추할 수 있지? 약간 그 집중의 그 눈빛이 네. 모든 선수들이 당연히 그 집중하는 표정이나 그런 있겠습니다만 허우동 선수는 약간 그 스위치 온오프의 이 확실한 지금은 이제 오프죠.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네네. 선수. 아니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아 그 그런 제스처가 아, 제스처가 확연히 얼굴에서 얼굴에서 아. 표정에서 이번에 한번 팬분들도 네.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졌구나 꺼졌구나. 아 그리고 오늘 패시백 선수가 진짜 좋아요. 점의 경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도 아직은 계속 뭔가 긴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다 적응을 했을 때 본인의 기량을 다 뽑아낸다면 네. 진짜 좋은 멤버로서 녹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들고요. 하우동 선수랑 노바디 선수가 확실히 그게 보이네요. 지금은 스위치를 내려도 돼요. 선수들의 분위기는 막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두 팀 모두가 굉장히 두 팀 모두가 굉장히 튼튼한 경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방금 전까지 네. 후반전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전에서는 아, 진짜 압도적인 EDG의 경기력들이 있었다. 후반에서는 DRX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전략적인 소통이 팀원 간에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규정상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은 스스로가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냥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축 늘어져 버리거든요. 아예 어떤 긴장감이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들의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또 DRX는 지금 거의 다 따라왔는데 그게 K해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죄송해 할 일은 캐리하기 무슨하기 아 입대 날이 22일 남았어요? 아 나 말고 얘가 아유 갔다 오셨나요 본인은? 본인은 갔다 오신 거예요? 아 나 갔다 왔어요? 아유. 저도요. 제일 네. 맛있게 놀릴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저분이 지금. 그래도 3주 전에 좋은 추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저렇게 네. 놀리시려면 본인은 전형 뭐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친구가 보여주잖아요. 네. 에이스 보여주냐고 가서. 가서 또 그때 네. 에이스도 중요하잖아요. 아 근데 남자들이 진짜 100% 착각하는 게 마우스로 잘 쓰면 자기가 가서도 잘 쓸 줄 알아요. 아.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쏘면 좀 많이 놀랍니다. 아, 맞습니다. 네. 진짜 막 얼굴에 멍들고 아유, 그 정도까지인가요? 멍들잖아요. 전 아니었어요. 다방에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저 어쨌든 네, 그래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갔다 와서 또 건강이 최고죠. 네, 그럼요. 몸 다치지 말고 맞습니다. 갔다 와서 또 함께 보면 좋죠. 네. 그래서 아 스틱 선수가 네? 헤드셋을 내려놓을 정도라면?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일 수도? 어쨌든 뭐 표정이 어둡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아직 밝은 표정이니까. 이게 사실 네. 뭐 어느 한쪽이 됐든 간에 납득할 수 없는 네. 그림이면 네네네. 표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즈기에 대한 그 사유를 DRX 쪽에게 좀 전달을, 현재 상황을 전달을 좀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DRX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DRX의 감독 코치님은 이제 대기실에 좀 계셔서 네. 거기에서도 또 소통을 좀 해야 돼서 전달을 또 어쨌든 네네. 비는 사람 없이 결혼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메신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인원이 움직여야 돼가지고 그 시간도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임하는 대회일지라도 네. 경기력에 영향이 갈 만큼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코치나이 선수 어제 아스파스 뭔가 관리법도 하고 코치나이 선수 보면은 네. 아스파스 수련처럼 이렇게 제끼고는 싶은데 제껴보니까 편하진 않네.
다시 올렸다가 다시 아스파스 막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끼기에는 이제 다른 공격 기회장들은 좀 다르게 제끼면 위를 딱 봤을 때 관객들이 보여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 관객석이 양쪽으로 나와 있어서 네. 제끼는 순간 하늘에서 이제 관객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재성이 일어났어? 뭐 이런 뷰가 펼쳐지니까 네. 이제 선수들도 계속해서 그 텐션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팀 쪽에 여러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 부분에서 최종 확인을 받아서 라운드는 롤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는 이전에 그 바로 라운드 재경기해서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DRX가 B사이트 진입했었던 그 라운드를 다시 하는 걸로 네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디테일한 규정에 따라서 대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큰 틀에서의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라운드가 시작을 했고 교전이 발발을 해서 체력 상황에 변동이 있었는데 퍼지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은 롤백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수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퍼지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지 요청 요청 그 시기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공투자 하는 것들이 DRX 쪽에게 좀 있었긴 했었는데 뭐 스킬에 네. 투자나 하지만 교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체력이 이미 깎여나간 누군가가 있는데 아니면 먼저 죽은 사람이 있는데 퍼지 인정을 하면 그건 또 납득할 수 없는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경기 스킨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다르게서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양 팀이 준비한 18번째 라운드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상대하는 팀이든 어느 쪽이든 10명의 선수들 모두 납득한 듯한 표정이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좋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DRX의 공격. 근데 이제 기회라면은 롤백을 통해서 이전 라운드랑 똑같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EDG가 답습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DRX도 완전히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스모기가 나노소음도 한번 버텨줘야 되는데 저 나노소음도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빠지면은 DRX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피사이트 갈 것 같은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치가 파악돼야 되겠습니다. DRX 입장. 사실상 쿠팡도 데미장식으로 네. 시원하게 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데미장식 구원됐고요. 그래서 일단 열긴 했는데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잡혔어요. 4B3 그럼 시사이트 열렸고 뒤쪽 두 명이 넣어옵니다. 플래시백이 누가 수면? 플란팅 언시 자, 플래시백의 플레이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목 잡는 플레이. 자, 그러니까 사실상 플래시백에게 어겨주려고 찍은 거거든요. 3B3? 그러니까 이번에 안 찍히니까 플래시백이 출발한 건데 노바디가 너무 잘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노바디의 화면 이게 망사 막고 잘 긁어요! 이거까지 좋았는데 나 무슨 넘발라 사운드가 안 들리니까 노바디의 침투를 뭔가 봐주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버즈가 사이트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쪽 스택스. 자, 그냥 냅다 푸는데 반해체의 주도권 완벽하게 DRX 결국 2라운드로 가져옵니다. 와, 마지막에 네. 저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추가 반해체를 먼저 해놨고 그런 심리적인 주도권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스파이크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가지고 치추도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네. 자, 이러면서 9-8 프레드의 여유는 여전히 넘치고요. 반대로 EDG는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9까지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분위기상. 네. 진짜 사고나지만 않는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 뭐 당연히 가져가줘야 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예. 플래시백? 플래시백이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한번 혼자 해냅니다. 먼저 나가서 이겨내니까 DRX 입장에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파기도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메이킹. 네, 좋습니다. 볼픽 오마이갓. 버즈가 경찰이 오마이갓 흔들리긴 했었던 DRX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이트를 안전하게 뚫어냈고요. 자, 뭐 불안하면은 봉쇄로 붙이기도 가능한데 안 쓰는 게 대단합니다. 네. 자, 일단 마코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봉쇄 안 쓰고선 안전하게 운영할 것 같고요. 자, 찍혔어요. 이게 막상 어디에 쓸까? 어? 와? 아, 이게 뭐예요? 원탭. 노바리의 마샬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만 스택스가 오케이, 온라인. 그럼 39 걸. 양 팀의 라운드는 동일해졌습니다. 야, 2연승. EDG는 뭐 작전 타임도 쓰고 했는데도 지금 이 DRX의 기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세를 한번 부러뜨리기 위한 칸칸이 오퍼레이터가 이번 라운드에 등장하겠고요. 오퍼레이터와 오딘까지 다 들었다면은 여기서만큼은 따줘야 돼요. 이디지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디지 그러니까 자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운드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면 역전을 허용하는 거니까. 칸칸이 뒤쪽에서 나이스. 근데 이거면 됐어요. 아, 이거는 뭐 100번이고 할 수 있는 교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수 교환이면은 수비가 받는 압박감이 훨씬 크거든요. 예. 오퍼레이터도 심지어 떨어뜨렸기 때문에. You should run. 갤럭시. 자, 상대방 레이즈 페인트 탄 없으니까 공세로 불러. 근데 진짜 그거를 1대1 상황으로 만들어낸 EDG가 진짜. 자, 그리고 카우드는 마코가 습격할까봐 함부로 C로 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서로 오맨 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스파이크에 설치해 주렀고는 마코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란 이유에 따라서. 네, 그리고 카우동이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 네. 습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코는 C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태우면서 나는 C로 갈 수도 있고 A, 뭐 A, B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야. 서로 그냥 완전 반대쪽에서 섀도우 복싱 엄청 합니다. 슉슉슉슉.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심리전의 승리는 마코가 네.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마코도 지금도 불안해요. 그렇죠. 내가 설치는 하는데 하우동이 뭐 B에 있는지 C에 있는지 어디인지 전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불안한 건 하우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완벽히 반대 사이트에 설치를 했다 보니까 지금 가는 거 다 사선 그 사각지대를 한 번씩 보잖아요. 네. 코너를. 어디에 막고 있는 거야? 하우동. 결국 오딘의 한 방. 이디지가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딘이 아니었다면 마코가 살았을 텐데. 그렇죠. 또 마코도 이전에 정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스파이크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막 두 개를 또 소모했고 들어가 보니까 좀 앞쪽으로 나가서 교전을 해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마코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만을 골라서 한 건데. 그렇죠. 결과가 이제 하우동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여유 있는 DRX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EDG에게 있어서는 위기라고 봐야 돼요. DRX에게 기회고. 왜냐면은 이제 그 연패크레드가 리셋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EDG가 지면은 다음 라운드 총이 안 나오거든요. 더 말리죠. 네. 자, 10대 9 EDG가 한참차 리드를 이겨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RX 더더욱 신중해지고요. 이제 플래시백은 그만큼 중요한 라운드인 걸 아니까 내 독사의 구덩이 활용을 통해서 라운드 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것도 다 심리전인 게 내가 독사의 구덩이 쓰면은 캉캉이 데미장식 들고 날라오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서로 간의 심리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슬쩍 한번 과하게 나가봤었던 이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A쪽을 빼고 봅니다. 자, 한땀 백성용기 던져가면서 땅을 벗고 있는 DRX고요. 네. 피해망상. 얍, 내 도발망. 그러니까 피해망상을 거의 전원이 맞았다 보니까 기체를 네. 아무도 깨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그럼 사우동의 오딘의 인원이 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 이디지 하지 말고 5대4 유지하면서 캉캉이 데미 장식으로 다음 거 만들어보자. 네. 와우. 혹시나이? 자,
자, 견제 상대방의 발을 묶을 스킬이 다 빠졌어요.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시간 뛰며 서스렌 버티고 있고요. 데미장식 들고 어허? 데미장식 들고 어허? 착실히 연마간에 푸시라인을 아 알고 있었어요. 강탄이 푸시라인 잡으려고 허국이 플래시백 오 마이 갓. 와 진짜 셋 잡은 것도 대단합니다. 와 마쿠치 드라마를 영화를 블록버스터로 한번 쓸 뻔했었는데 아 이게 어지간한 플레이어들은 다 머릿속에서 저 상황에서 이제 주마등 치거든요. 예. 이건 내 세상이야 막 매드무비야 막 온갖 생각 다 들면서 아 우리가 자기들을 상상하는 걸 마쿠치 할 뻔했었는데 여기서? 와 거꾸로 어떻게 확인하고 둘 셋 됐었는데 마지막 오 허우동을 막 엔띠? 9대11 EDG는 정말 중요한 라운드를 이겼는데 네. 그렇지만 좀 피를 많이 흘렸다 보니까 좀 자금의 여유는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풍을 지켜봤습니다. 저지 들고 있는 폭신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메인이 한 번 더 하나요 설마 노바디? 저메인이 트레이스 볼 비폴 그리고 폭신의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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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바이. 무슨 수로 막을 건데 저지? 예. 자 연결구에서 더 할 나위 없이 파괴. 걸레 걸레 막고 막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서로 교환됩니다. 여전히 막고로 던지고 나가면? 아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바이? 어, 근데 이건 이거랑 너무 좋은 상황. 이런 막고 봐. 막고 찍. 또 뭐 또? 찍혔어요. 너 헬. 로헤드 시간 많이 흘렀고 스모키 네. 체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스모키도 못 나가죠. 나가면 소리 들리고 네,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한자루가 너무 소중한 이디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중한 한자루 자 이러면 네. 이전 라운드 4명 사망한 채로 1명 생존으로 마무리됐던 EDG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패배가 이전 라운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돈 없어요. 자 11대10의 상황에서 크레드의 상황은 여전히 DRX가 유리합니다. EDG가 이렇게 크레드가 부족할 때 라운드를 못 가서 온 게 아니었어서 네. 그러니까 이 위기가 네. 이전 라운드에 왔다면 온 것보다 지금이 더 큰 파급 효과거든요. 왜냐하면 라운드가 그만큼 흘렀으니까 DRX 지금만큼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11대10 치열하게 진행된 양 팀의 경기 속에서 폭신라인 오 마이 갓 결국 해주는군요 The Rush 이전과는 EDG Desperate A사이트를 뚫어낸 DRX입니다 볼? 화력적으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고민 없이 더욱 세게 몰아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어깨 보였죠? 그럼 스택스가 축소까지 잡아냈고 스모키만 남아있습니다 스모키의 위치 스모키는 살리긴 할 건데 네. 벌써 롤렛 잡으러 올 거 아니야 엔티 무결점 파일 DRX 동점을 다시 만듭니다 야 이게 동점까지 됐고요 진짜 그 점수가 되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셔서 아니요 끝까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 점수가 무슨 점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좀 뒤에도 의문문으로 끝냈기 때문에 네 자 11대11입니다 이어지는 23번째 라운드 자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는 쪽은 연장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치포인트가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궁극기 상황이 네. 너무 좋아요 DRX 안배만 잘한다면 자 한번 던지면서 사이트 열었는데 태극장식 누르고 폭신라인 고개 돌리게 만들고 여기 안녕하세요 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오 마이 갓 왓츠 하피닝 오 마이 갓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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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9 curse. Wow. Smart point. You have to ulti. Or else. 기분에 타격이 있겠는데요. 네.
뭔가 응당 가져갈 맵이라고 생각한 로터 스피드였을 텐데 네. 그리고 9대3으로 전반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여기까지 역전까지 허용을 한다? 아 기분 많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야 진짜 그 술코에서 이제 DRX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2대11 먼저 선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또 강하게 네. 승리했었던 기회였어요. 네. 오바디의 체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사이트 안쪽으로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네. 아직 1분 30초가량 라운드 네. 타임이 남아서 선택지가 많은 DRX고요. 자 이거 DRX가 거실에 들어오니까 거실에 들어오니까 폭시라인! 오 드레인? 사이트 드레인? 오 마이 갓. 오! 오! 더 배틀이? 오! 카카! 아... 어디? 야 사이트 연장 사이트를 들어가는 플레이까지는 좋았었는데 슈팅사이트 들어가서 교전해서 노바디 위치를 순간 놓쳤습니다. 그리고 노바디에게 너무 휘둘렸다 보니까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하오동까지 있을 네. 거라는 생각. 이렇게 10대12 연장전입니다. 네 이러면은 이디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추격 당한 거 다 아무 의미 없다. 리셋됐으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이다. DRX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무 아쉬워할 게 아니라 멘탈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11-12의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 1라운드입니다. EDG의 공격이 먼저가 되겠고요. 양 팀 모두 다 공격단에서의 라운드 득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연장에 오면은 기억력이 진짜 풀가동 돼야 됩니다. So that means 5-9 if 9 you did for the old 9 charges. 자, 버즈가 귀치 깼고요. 팡팡의 위치. Go EDG. Go DRX. I don't care who wins. 우리는 돌려서 페이크, 문 돌리고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 왔습니다. 라는 듯한 액션인 거거든요. 근데 DRX도 제법 흔들리지 않고 네. 그 원동력은 이제 자네 지역을 막고가 꽉 쥐고 있다는 맞습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DRX 인원들까지 시초 빼고 봅니다. 스킬 투자하면서 한번 들어가보는 EDG. 아 노 켰어요 중간에 찍혔고 아, 너무 많이 찍혔어요. 아 나이스 와 그걸 힘으로 자동이 꽉 벌리면서 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버즈 쪽에 있는 거. 불까지 됐는데. 버즈 아, 저는 순간 취약 효과 때문에 네. 버즈가 다 데려가나 잠깐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데려가지 못했고. 아, 엔티. 이디지가 연장전에서 먼저 득점을 합니다. 아, 버즈 셋 잡아내고 마크 포인트 EDG. 아, 근데 진짜 네. 그거는 매드무비 중에 매드무비고 이미 버즈의 뒤에도 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3-12 EDG의 선 매치 포인트 공수 전환됩니다. DRX의 공격. 아, 너무 아쉽네. 네. 버즈가 진짜 드라마 한번 만드나 했는데. 그쵸. 자, 그래도 DRX가 공격 또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이 추격의 연장이라는 그림은 사실 공격에서의 활약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으흠. 얍. DRX도 분명히 본인들의 공격 라운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 9점을 따냈었던 DRX니까요. 공격에서 기억이 더 좋은 DRX라서. 네. EDG는 바꿔 말하면 견제해야 할 DRX의 플레이가 그만큼 많은 거 맞습니다. 자 근데 DRX가 A땅 잘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EDG가 아 이거 A밖에 올 데가 없는데 라는 사실 갈무리를 좀 빨리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하오동이 얼마나 버티느냐. 하오동 결국 버티게 지혜 망상 던지고선 버티는 것도 선택지였는데 잠깐 고민하다가 페인트탄 던지면서 각 열어요. 이러면 이걸 캄캄이도 이렇게 만든다고요? 와 4대3? 네 스파이크 설치 되긴 했는데 나이. 아 여기서 플래시백 일단 노바디를 끌었습니다. 네 메트리 와 이제 DRX가 가져가면 혹시라인 좋아요. 이건 플래시백이 해주고 어디 하겐 만약에 뒤까지 올렸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깡깡 그 뒤로 막아내고요. 오 나이 치추가 도비도 아 또 EDG의 클러치 머신 치추인데 네 이건 EDG가 나가야 돼.
그렇죠. 어쨌든 시간을 투입하는 DX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결로 나와라. 네, 뱁니까. 나가죠. 유리한 방 DX. 와. 13대 13을 만듭니다. 야, 플래시백 크게 한 건 했습니다. 네. 오버타임 돌아서 들어오던 걸 잡아냈기 때문에 아, 오늘 플래시백 선수가 진짜 든든하네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이 어떻게 보면은 벌써 오진 않을 수도 있어, 혹은 아직도 안 왔으니까 안 봐도 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좀 생각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네네. 너무 뒤가 클리어라는 사실을 GLX에게 빨리 전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플래시백 선수가 그 연결 브라인에서 확 돌아서 인원 잡아냈었던 네. 그것도 좀 오늘 감각 좀 날카로운 게 있어요. 플래시백 선수가 또 본인이 그렇게 럴크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다 보니까 마음을 읽는 거죠. 아. 다시 한번 연장전. 아 근데 진짜 네. 팀이 연장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연장에 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본기 승부라고 봐야겠어요. 네. 집중해야죠. 항상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는 연장전입니다. 와, 근데 지금 네. 아노스웜으로 알람봇을 지우면서 이거는 마치 A사이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흔들깁니다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DRX가 조금 수동적이고. 자 근데 DRX가 뒤에 3명 잡는 게 변수기는 한데 너무 느려요. 네. DRX도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네. 대신에 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 그 포탑에 안 걸린 채로 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해. 이러면 EDG는 블랑킹 올 블랑킹 가 될 거거든요. 한 번에 들어올 겁니다. DRX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여전 문쪽. 오 마이 갓. 혹시나 하나씩 이런 DRX가 이번 연장전에서는 매치포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DRX가 잘한 게 뭐냐면 네. 뒤로 주력 세대가 갔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DG가 위로 밀 수도 있다. 네. 그거를 버즈가 알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본대가 사이트 진입을 시작하니까 그때 버즈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킬이 버즈잖아요. 그러니까 버즈에 대해서 완벽하게 EDG가 간과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 타이밍을 잘 노려주면서 결국 DRX가 이번에 14대 13 다시 한번 리드합니다. 어우, 넘어진 땅강. 또다시 끝낼 수 있는 칼자루를 DRX가 쥐었습니다. 네. 게다가 양팀 모두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격 라운드에서의 득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RX의 공격. 자, 계속 인게임이 더 고민할 거예요. 했던 걸 해야 되는가? 네. 하지 않았던 걸 우리도 도박을 해야 되는가? 나이스. 자, 픽사이트 안쪽으로 푹신하이 먼저 들어왔고요. 자, 연결부까지 밀어내는 TM 한탕 여기에 반띵? 네. 맞고 가봤. 자, 스파이크 수출 완료됐습니다. 버전은 살짝 위쪽 올라갔고 연막 연설이 건재합니다. 자, 미넷 보시면 플래시백을 건재하는 그런 추적 뒤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의 지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오우. Before, no HP or man on EDG. 나이스. 아! 3v3? Oh my god, 3v3? Reloading? 플래시백. 이런 메인쪽. 플래시백. 하지만 플래시백 no, oh my god. 아! 이렇게 결국에는 어디 하긴 EDG도 아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디 하긴 전체적인 EP 사이트 전체를 나오는 구도에서 서로 간의 티켓팍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버즈가 에임을 어디 둬야 되지 하다가 그거에 휘둘리기 싫으니까 쇼트 들고 연막 안에 들어가려는 판단이었는데 네. 아 진짜 잘 싸웁니다. 어제 스코어는 14대 12였는데 양팀 모두 다 이제는 최소 16점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이상 갈 수도 있겠고요. 네, 연장전 재밌는 경기니까 30라운드 네. 50라운드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지금 기세만 양팀의 기세만 일단, 놓고 보면 네. 30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30라운드를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합쳐서는 승부가 나면은 어쨌든 네. 30라운드 됩니다. 맞습니다. 30점을 가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불가능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아 이디지가 연장에서는 확실히 캉캉에게 공격을 계속 몰아주고 있습니다. 캉캉의 대비정식의 이해법과 열어주는 플레이들이 이디지 입장에서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영역 싸움에서 시간만 채울 게 아니라 시간 채우는 와중에 오브젝트 컨트롤을 하자. 그러면 교전단에서 캉캉이 대비정식 만들고 우리가 세계를 막을 기회는 온다. 네. 자 이거는 스모기가 일부러 찍혀준 겁니다. 본인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 진짜는 아, 시지역 쪽? 자 근데 이거를 아 뭔가 퍼즐이 듯하죠? 자 이게 아무리 연장이고 라운드를 많이 거듭했어도 완성도 높은 후회 없는 경기를 하려면 선수들이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럼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번엔 뭔가 혹시나인 선수가 네네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푸치라인 선수가 모니터가 꺼졌다고. 네. 그래서 모니터가 꺼졌을 때는 키면 되니까. 아, 야 마이크 체크까지. 야, 아니, 깜짝 놀랐네. 마이크 잡고. 어, 이거 나 어제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어, 깜짝 놀랐어요. 형이니까 반격 있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플래시백 선수가 좀 놀래거든요. 네. 어, 뭐야, 왜 이렇게 갖고? 스택스 선수에게 파이팅 넘치는 장면까지. 아 뭔가 이번 테크니컬 퍼즈는 네. 저희보다 저 반대편에 앉아 계신 팬분들이 먼저 아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모니터가 꺼졌다. 네. 네. 다시 켜면 되죠. 그렇죠. 켰잖아요 지금. 자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네네. 어. 아, 이 와중에도 이제 팬분들에게 인사해주고 있고. 중요해요, 중요해요. 선수들도 항상 아쉬워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네. 팬분들하고 시간이 막 진짜 놀고 싶은 만큼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인사드리고 하는 게 팬도 좋고. 네. 어, 푸치라인은 되게 막 배달음 시켜 먹으면 리뷰 무조건 쓸 것 같은 방금도 막 따봉을. 네. 아, 고맙습니다. 잘 나오네요. 예. 네, 아, 진짜 예의도 바르고 네, 에너지도 항상 넘치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여기가 또 뭘 이번이 뭐예요? 아, 뭔가 물수단이야. 물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닦으면 되죠. 아, 다만 중요한 건 저게 장비의 영향만 없기를. 아, 예, 예. 또 K와 장지가 커가지고, 네. 예, 저 화장실 화장지잖아요. 커가지고 잘 닦여요. 예, 괜찮아요. 장비 괜찮겠죠? 이게 근데 위치가 파워동의 마우스 위치라서 쏟은 건 캉캉인데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네네네. 근데 하우동 선수 보면은 네.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물을 쏟은 것 같은데 하우동에 물을 쏟은 거는 이디지 입장에서 큰일인데 약간 하우동의 생명수이기도 하니까 아, 푸시라인 선수의 모니터는 이제 체크가 완료가 됐고 네. 이제 그 라운드 재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팀 쪽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아, 이 부분도 금방 설명한 이후에 경기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캉캉이 네. 뭐 엄청 분주한데요. 뭐 그러니까, 물만 그래. 쏟은 게 아닌 것처럼. 네. 약간 좀 뭐 어떤 아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해가 미안해가죠. 아 내가 물을 쏟아. 장비는 괜찮아? 장비는 괜찮아요? 네 뭐라고요? 장비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 잠깐만요. 체크 한번 해보고요. 네 슥슥슥 마우스 돌려보고. 헤드셋 한번 만져보고 아 내가 물을 쏟아가지고 네. 이디지를 모르는 거 문제 없다네. 아 그러니까 네. 하우동 선수가 아마 본인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네. 아 이거 얼마짜린데 막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표정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뭐 하우동 괜찮아요. 아니, 하우 참고 네.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경기는 금방 초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복신아인 선수 어, 제발 근데... 저러다가 파패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약간 제 그 구도상 그런 걸 이렇게 하우동 선수랑 캉캉 선수랑 거리가 너무 벌어졌는데요. 약간 좀 아 쏘다 이걸 괜찮아요. 하우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우 아우 괜찮잖아요. 그렇죠. 좋다 좋아. 네네네. 다시 가까워졌네요. 아, 경기 재개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 캉캉이 미워서 멀어진 게 아니라 그 스태프분들이 정리하실 때 편하시라고. 아 야 배려 배려 그 자체. 네.
들어가서 경기 들어갑니다. 자, 양 팀의 연장전입니다. 연장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14대 14에서 이어지는 29번째 라운드. 네, 뭐 엄청나게 큰 치명적인 전략 노출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네. 자, 이디즈의 공격입니다. 자, 이디즈 연장전에서는 계속해서 이 포인트를 캉캉에게 몰아주면서 데미 장식에 대한 연출을 좀 노려보려는 듯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자, DRX가 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아니까 빠르게 B 전진을 통해서 포탑을 깨고 B 앞마당 그렇게 쉽게 먹지 마라라는 압박감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캉캉이 문 돌리고 바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클리어링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가요. 대미장식까지 열었고요. 아까 캉캉이 잡혔을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예. 지금 찍혔어요. 아까지 퍼즈 잘 잡아냅니다. 자, 뒤쪽에 공간까지 들어오지 못했고 하지만 연막에 플러시백이 녹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수적 위고 이디즈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예, C 사이트 이게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가기는 해야 돼. 네. 충격 상황이죠. 그러면 오마이갓 이러면 스택스? 아, 스택스도 지금 예. 이건 기다리는 게 맞죠? 네. 체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같이 여기? 아, 홍보까지 일단은 뒤쪽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바디 매치 포인트가 걸렸습니다. 결국 스파이크를 들고 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이디지였었고 사운드 플레이를 통해서 먼저 또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디지 힘을 모아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힘하면 이디지네요. 자, 이어지는 30번째 라운드. 방금 스택스 선수도 벽에 머리를 치면서 자책하는 모습. 아. 뭐 잊어야죠. 네. 라운드는 뭐 내줬고 DRX의 모든 선수들이 20킬을 넘겼습니다. 저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공격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 보니까 DRX도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나인이 자금적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들었습니다. 네. 이거 연결구 혹은 챔프가 데미지 많이 입혔거든요. 체력이 나갔죠. 페인트 다 내갔어요. 폭스나인 그래도 플래시백이 노바디 잡아냈습니다. 자, 그럼 플래시백은 네. 파우동을 드리블해야 됩니다. 그대로 연결부 백업하면 나한테 맞을 텐데 네. 라는 심리적 압박감. 일단 마코기에 설치는 됐고요. 사이트 안쪽에 마코 버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은 네. DRX에게 다시 조금 기울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네. 이쪽에 캉캉이 있다는 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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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렇게 마코까지 무너졌고 자 이러면 플래시백에게 뭔가 한 건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한 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결국 이렇게 이대수가 16대 14로 첫 번째는 로터스를 가져옵니다. 야 명승부래요. 진짜 접전이었습니다. 와 아니 마지막에도 한강의 네. 데미 장식이 올라오지 않았다? 플래시백에게 다시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러브샷이라도 나왔다? 네. 그랬으면 리테이크 못하는 건데. 그렇죠. 야, 진짜 굉장하네요 양 팀의 경기. 야 진짜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후회 없을 만한 경기 내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전까지 다팔이었는데 이번 매치부터는 BO3 3판 2선입니다. 네. 그리고 뭐 남아있는 두 번째 맵, 세 번째 맵이 DRX가 제법 좋아하는 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장전까지가 접전부터 결국에는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DRX도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었고 네. 이디지 역시나 강력한 그 팀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첫 번째 맵 승리하고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또 팬분들도 제...